짜잔, 이렇게 입었고요. 지금은 그냥 집 앞에 카페 가서 잠깐 커피만 마시고 올 거여가지고 깨끗한 민낯으로 갑니다. 일단 셔츠는 폴로 린넨 셔츠고요.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해요. 남성 사이즈로 제일 큰 걸로 사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게 박시하게 입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인도 여행 갈때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했던 건데 생각보다 편하고 시원해가지고 이번에도 가져왔어요. 저번 브이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체인 주문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120cm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왔어요. 체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 모자는 제가 한 1, 2년 전에 샀던 모자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여름에 쓰기 좀 좋은 그런 소재예요. 크게 이 모자가 잘 어울리진 않는데 쓰고 싶어서 썼고요. 이 안경은 신흥역에 있는 안경점에서 산 안경이거든요. 테가 실버여가지고 여름에 좀잘 어울리고 제가 얼굴 좀 넓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 큰 걸로 사려고 했는데 여기 딱이어가지고 샀어요. 한 3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신발은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지그재그에서 산 쪼리 신고 왔고요. 이게 아마 250에서 260 사이 분들이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크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불편함 없이 꽤나 편해서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갑 보여드리려고요. 지갑은 맛쟁이 지갑인데요. 제가 동남아나 약간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 현금 쓸 일이 많아가지고 장지갑을 들고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찍찍이고 현금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전칸이 있고 카드칸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사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일이 크게 많진 않으니까 수납 공간이 많진 않은데 저는 이제 여행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하고 이게 생각보다 근데 비닐이어가지고 되게 스크래치가 잘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크래치 안 나고 잘 견고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건 한 5만 원? 6만 원? 아무튼 괜찮습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밖에 나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모자는요, 나이키 모자예요. 그래서 약간 데님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 마음에 들었고, 뿔테 꼈고, 제 애착 지갑 했고, 이거 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만든 티셔츠 1992 입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샀던 장바구니거든요? 언니! 귀엽다. 시장 장바구니예요. 오. 이거 줄 수도 있고, 100배로도 쓸수 있는? 약간 낙하산 같아. 아니다. 그리고 요 바지도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입는 린넨 스타일의 바지인데 주머니가 없는 게 너무 흠! 그런 바지 그냥 신발 이렇게 신었습니다. 오늘 예쁜데? 블랙 앤 화이트. 언니도 오늘 블랙 앤 화이트잖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박서우야입니다. 저희 오늘 룩은요, 풋살 룩이에요. 풋살을 때 이렇게 우와, 입고 하는데. 진짜 멋있다. 우와. 이게 너무 트렌드예요. 이 약간 접힌 듯안 접힌 듯? 근데 아무래도 이 포인트는 진짜 이 모기 자국이 아닐까. 그죠? 약간 솔직히 딱 누가 봐도 동남아에서 여행한 사람 같아요. 진짜 분해나요. 그죠? 네. 모기 자국도 약간 카시오페아. 강 건드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에만 열리는 마켓 구경을 갈 건데, 그래서 편하게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티셔츠는 마조네 티셔츠인데, 약간 돌고래. 우영우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입을 수 있어요. 돌고래 티셔츠. 살찌기 전에 M 사이즈 샀다가 지금은 살짝 끼어서 힘든 그런 티셔츠고요. 치마는 그 지그재그에서 당당걸에서 산 치마고요. 제더 롱스커트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살짝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MG 같은 느낌? MG 말고 MZ. 그리고 이제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요 백팩. 요 백팩이 제가 원래 검정색도 있었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카키색으로 하나 더 장만했어요. 가볍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운 나라 여행 다닐 때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냥 들고 다니기 좀 힘드니까 텀블러 백도 많이 사봤어요. 근데 텀블러 백을 사도 뭔가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스탠리에서 이런 캔틴 시리즈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거에 환장하거든요. 모두가 다 알만한 브랜드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좀 선호해요. 근데 요게 딱 그런 거죠. 우선 이렇게 끈에 달려있어서 텀블러백에 필요 없이 그냥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짧게 귀엽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늘려서 옆으로 이렇게 매셔도 되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귀엽게 매는 거 추천할게요. 제가 지금 맨 색은 해머톤 그린 색이에요. 저 오늘 제 옷이랑 정말 찰떡이죠, 진짜. 그냥 세트로예요, 세트. 그리고 요즘 또 스몰백이 유행이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내 거야. 그리고 신발은 요걸 신어줄 거예요. 닥터마틴의 나틸라. 이렇게 끈이 좀 주렁주렁이긴 한데 신으면 되게 예쁘고 오늘 약간 이 카키카키도 이게 또 잘 어울리거든요. 예쁘게 입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완전 밀봉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도 전혀 물이 새지 않고요. 이렇게 귀엽게 생겨도 실평수가 잘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1리터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짜잔, 저는 오늘 수영장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린넨 셔츠 큰 거에다가 이렇게 안에 수영복, 여기도 수영복. 바지는 이건 제 애착 바지, H&M에서 산 요 약간 수건 재질의 바지 입고 가고요. 이건 이제 수앤이바나의 비치 타월이고요. 선글라스를 써줬어요. 그리고 오늘의 최종 보스, 짜잔, 스탠리 아이스 플로우도 데려갑니다. 요것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텀블러백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름에 물은 마셔야겠고 미지근한 물은 싫고 얼죽아 회원분들 아이스 플로우가 딱이에요. 용량이랑 색상도 다양한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591ml 사프론 색상이고요. 자, 요렇게 열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짜잔, 이렇게 빨대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야외에서도 되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빠집니다. 얼음 가득 넣고 출발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얼음물 없었으면 저는 말도 못해요. 이 아이스 플로우가 저를 살렸네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갔을 때도 텀블러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감질만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용량이 넉넉하니까 친구한테 약간 베풀 수 있는 자비로움도 생기고 그러네요. 짜잔. 지금은 안 씻고 그냥 나가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입었고요. 이 셔츠는 H&M에서 제가 세일할 때 샀던 그런 셔츠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너무 더울 때 입으면 약간 곁땀이랑 등땀 다 보이는 거 있죠? 네. 모자는 여름용 니트 모자예요. 요거고 이 바지가 진짜 괜찮아요. 요 바지가 이 Y라인이 좀 부각이 잘 안 되는 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하늘하늘하게 입었고 쪼리는 지그재그를 급하게 주문한 거거든요. 근데 꽤나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언니 나 시야가 저 시야가 잠시만. 짜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일단 이 니트는요
여기 치앙마이 와서 산 건데 H&M에서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400바트 주고 산 건데 뭐 이런 소재지만 약간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시원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최초로 입어봤는데 입고 싶네요. 이 가방은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Y2K 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한 15,000원? 2만원? 주고 샀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속바지를 입었거든요? 요 속바지 진짜 여러분 강추할게요. 아니 제가 살이 찌면서 허벅지가 계속 부딪히는데 너무 쓰라린 거예요. 특히 여름이나 막 큰 바지 입어도 허벅지가 쓸린단 말이에요. 바지를 입을 때도 속바지가 필요한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속바지를 사도 맨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작으니까 짧고 막 검색을 하다가 엄청 빅사이즈고 엄청 긴 속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치마 입어줬고요. 요 반스 이 신발도 신어줬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걸을 때 약간 발가락에 힘줘야 되는 거 뭔지 알죠? 그래서 좀 많이 걸어야 되는 날에는 신는 거 비추천. 크게 박습니다. 오늘 햇빛이 정말 강렬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밥 먹고 카페 가서 일할 거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입었던 하늘색 니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도 지갑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그재그에서 산 요 린넨 통바지. 되게 편하고 사이즈도 커서 자주 입고요. 근데 주머니가 없는 게 진짜 단점.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매는 검정 색깔 백팩 해줬어요. 그리고 더울까봐 오늘 요 실버색 집게핀 가져갑니다. 짠! 오늘은 요렇게 입었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카페 가서 일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었고요.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요 콜미비비 파란 색깔 모자랑 요 펄로 린넨 셔츠랑 여기 오늘도 지갑 이렇게 달아줬고 그리고 백팩. 오늘도 요 편한 바지 요거 신을까요? 이렇게 팔이 갑자기 안 잤어. 가! 쌩얼이고 코가 엄청나게 닿고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모자를 썼고요. 이 티셔츠는 제가 얼마 전에 아디다스 세일한다길래 하나 샀어요. 2만원 주고. 그리고 신발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록스. 요게 이름이 네 요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팔이 너무 타고 지금 제가 팔이 엄청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셔츠 걸치고 가겠습니다. 제 애착 백팩도 맸습니다. 입었고요. 지금 햄버거 먹으러 가서 햄버거 티를 입었고 이 카키 이 치마 입었고 양말은 원래 긴 양말이었는데 좀 보기 싫어서 약간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 가방 입고 운동화를 너무 안 신어가지고 운동화 신어줬습니다. 하게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 동네 마켓을 갈 예정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입었어요. 콜미비비 모자 써줬고요. 안경 그리고 또 제 최애 햄버거 티 그리고 H&M 오씨 H&M에서 산 요 바지 그리고 오씨 그리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아시스 신발 신어줬어요. 그흠.